이번에 S21 이런 거 아닐까요? 원랜 박스에 넣으려고 준비했는데 위에서 저희 애플은 이번에 환경을 생각하여 원래도 케이스 안 줬지만 이어폰과 어댑터까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야야야야 박스 포장 그만! 이거 판다. 장난치냐 이 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군입니다. 여러분, S21 구매하셨는데 케이스가 없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그래서 저 고니가 삼성 정품 케이스를 비롯하여 인기 케이스 7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케이스 제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역시나 나눔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증정해 드릴 테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모든 케이스는 제가 울트라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전 기종 다 있으니까 구매 링크 타고 가셔서 원하는 기종 선택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투명 케이스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는 삼성 정품 투명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삼성 케이스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박스가 와요. 네, 이렇게 뒤에 뜯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오는데 일단 이 클리어 커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S20나 노트 20 울트라에서 보았던 그 투명 케이스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은 TPU 소재로 전체적으로 좀 말랑말랑한 그런 소재고요. 착용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던 그 모습이죠. 사실 이어폰하고 어댑터 빠지면서 그래도 케이스는 있을 줄 알았는데 버튼의 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카메라 부분의 덜렁거림도 어느 정도 살짝 보완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좀 리뷰니까 알아봤는데 어이가 없던 게 이게 기본 케이스라 그런지 제품 상세 페이지 가도 설명이 없어요. 중량은 이제 기본하고 플러스는 20g, 그리고 울트라는 31g이 나가기 때문에 제품을 착용하시면 한 250g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울트라 기준 굉장히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9,900원이고 최저가 링크는 댓글로 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케이스를 씌우니까 발열을 조금이라도 잡아주는 것 같긴 해요. 두 번째는 클리어 스탠딩 커버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제가 항상 소개시켜드렸던 ESR 에어실드 부스트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뒤쪽 부분에 킥 스탠드가 있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고정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착용 사실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세워서 세로로도 볼 수 있고 눕혀서 원하는 각도로 고정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어떨 때 가장 좋을까요? 맞습니다. 밖에서 혼밥을 먹으시거나 영상으로 강의를 보실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킥 스탠드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편의성만큼은 이 케이스가 정말 좋지 않을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이제 TPU 소재인데 약간 말랑말랑 거리면서 견고한 소재고요. 후면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단단한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닥에 눕혀놨을 때는 킥스탠드 때문에 거의 수평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킥스탠드 자세히 보시면은 삼성이라고 적혀있고요. 측면 부분은 약간 반투명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께감은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부분도 카메라 섬을 잘 보호할 수 있게끔 살짝 더 높게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평을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홀도 잘 뚫려져 있고요. 무게는 킥 스탠드 때문에 살짝 무거운데 기종에 따라서 42에서 46g 정도 나갑니다. 가격은 한 2만원대 초반대 팔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최저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빅소 레빅 터프 케이스입니다. 착용상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평점을 검색해보니까 리뷰가 698개 중에 무려 5점 만점 4.5를 달성한 제품이더라고요. S21 투명 케이스 검색하시면 아마 이 제품이 네이버에서 최상단에 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구매한 케이스고 제가 구매한 건 그냥 투명인데 최근에 지문 방지에 더 용이한 매트 소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지문 방지에 좀 더 용이한 매트 소재가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지문 방지가 좀 걱정되신 분들은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실히 슬림하면서 충격에 강한 케이스라고 보이는 게 수백 번의 드랍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케이스라고 합니다. 왜냐? 이 모서리를 보시면요. 워터드롭 공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꽤 에어가드가 들어가 있어서 모서리 충격 흡수에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소재는 이제 PC 소재하고 TPU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PC 소재가 이 뒷면에 살짝 좀 단단해 보이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막아주는 UV 강화 코팅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간 굉장히 케이스가 인지도도 있고 가격도 11,900원으로 괜찮은 제품이에요. 바닥에 놨을 때 덜렁거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설계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돌려보면은 상 하단 부분이 이렇게 살짝 더 높게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도 액정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슈피겐 울트라 하이브리드 케이스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사골국 우리는 것처럼 아이폰이 나오든 갤럭시가 나오든 항상 소개시켜드렸던 케이스죠. 슈피겐에서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전 세계 누적 판매가 2천만 개를 돌파했고 그만큼 투명도, 디자인, 보호력, 사용감 만족도가 항상 좋았던 제품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요. 이 모서리 부분은 유막 방지를 위한 도트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에 슈피겐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 부분도 카메라 섬이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이렇게 살짝 더 높게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부분에 마이크도 잘 뚫려져 있고 액정을 바닥에 뒤집어 놨을 때도 닿지 않게끔 상 하단 부분이 살짝 더 높게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수많은 분들이 입증한 케이스고요. 컬러는 두 가지인데 크리스탈 클리어 그리고 블랙 컬러가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충격 흡수를 위해서 에어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냥 탈부착도 굉장히 쉽고 뒷면은 단단하고 버튼이라든지 홀 부분이 굉장히 여유 있게 잘 파져져 있어서 이렇게 누르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투명함과 튼튼함 이 두 마리를 잡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약 2만 원입니다. 자, 이제는 삼성 전품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바로 삼성 전품 가죽 케이스입니다.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블랙을 구매했고요. 이게 진짜 천연 가죽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짜 아니냐, 인조 가죽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삼성인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천연 가죽으로 드립니다. 감촉도 좋고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컬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착용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맞춤 제작한 듯이 굉장히 얇고 심리스하게 디자인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부분이 울트라하고 이제 플러스 기본하고 다른데 울트라만 이렇게 카본 느낌으로 플라스틱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기본하고 아하. 플러스는 그냥 이쪽 부분도 싹 다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되게 놀라운 게 보이지 않는 곳의 마감까지 정말 감동적으로 잘했습니다. 케이스 안쪽이 이게 다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첫 인상은 아 되게 고급스럽다 케이스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보여드리는 모든 케이스는 무선 충전은 다 가능해요. 다만 이 킥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탈 소재가 무선 충전 패드에 닿았을 때 충전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제품 상세 페이지 가보면 유독 이 제품만 무선 충전 또는 무선 배터리 공유 시에는 스마트폰 커버를 제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가격도 궁금하시죠? 가격은 울트라 기준 45,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삼성 실리콘 케이스인데요. 그냥 이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케이스예요. 컬러는 블랙, 라이트 그레이, 핑크, 바이올렛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냥 컬러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고 마감 또한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의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그립감이라든지 질감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다만 이런 소재의 단점은 오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밝은 컬러를 구매하시면 관리하시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요. 하단부에는 삼성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카메라 섬까지 이렇게 완전히 덮는 구조인데 바닥에 놨을 때도 덜렁거림을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모든 케이스가 다 마찬가지인데 하단부하고 상단부가 이렇게 살짝 더 높게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바닥에 뒤집어 놨을 때도 액정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 있다. 딱히 특별히 언급해드릴 게 없습니다. 버튼도 잘 눌리고요. 홀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잘 파져 있고 스피커 홀도 잘 뚫려져 있고 이쪽 부분에 키링을 걸 수 있는 홀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대 초반대 팔고 있는데 실리콘 케이스 끝! 마지막입니다. 삼성 실리콘 커버 위드 S펜인데요. 가격은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 중에 가장 비싸요. 64,000원이에요. 보시면은 앞서 보여드린 실리콘 케이스와 재질이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삼성에 적혀있는 것도 똑같은데 다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왼쪽 부분이 S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S펜을 빼가지고 네, 이렇게 터치도 가능하고요. 스크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터치를 할 수가 있고 다만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카메라는 켜지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작동만 되는 것 같고 이 버튼을 누르면 지우개는 됩니다. S펜이 좀 된다는 의미지 이거를 노트 S20 울트라만큼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S20 울트라가 S펜이 그냥 된다? 이 정도의 의의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펜이 들어가는 건 참 좋은데 너무 가로폭이 또 길고 둔탁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S21 인기 케이스 7종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참고로 오늘 보여드린 모든 케이스는 삼성 전품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제가 보여드린 투명 케이스 두 종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셔도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댓글로 고온이 이행시를 지어주시면 돼요. 당첨자 발표는 지금부터 일주일 뒤 밤 10시에 라이브로 발표를 할 거고요. 혹시라도 당첨자분이 방송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당첨자 추첨이 되면 커뮤니티 탭에다가 제가 적어서 걸어 놓을게요.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떤 제품 쓸 거냐고요? 그건 몰라요. 그냥 남는 거 쓰죠 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 여담으로 제가 이번에 버즈프로 이벤트 하면서 느꼈는데 메일을 적어달라고 하니까 저를 또 사칭하는 분도 있고 분명히 제가 라이브에서 댓글 랜덤 추천기로 공정하게 돌렸는데도 당첨자분을 사칭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오니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댓글로 이메일 절대로 적지 않게끔 할 거고요. 당첨자분이 나오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 때 어떤 분이 라이브에서 이분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정말 딴지 거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구독을 해달라는 목적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 선물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독을 해달라는 거고요. 솔직히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해도 참여 조건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막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딴지를 거시는 건 많이 좀 불편했어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소중한 고라니분들은 당첨자분들이 나오시면은 정말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도 이렇게 간혹가다 한 번씩 물을 흐리는 분들 때문에 괜히 당첨자분들까지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이벤트 할 때 메일 적지 않을 거고요. 구독자인지 아닌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작 그런 게 할 수가 없어요. 댓글 랜덤 추천기로 댓글 적은 것 중에 정말 랜덤으로 무작위하게 기기가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정성만큼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소중한 고려인분들 피드백 많이 수용하고 저 또한 열심히 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 방송은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네, 마지막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만 여기서 진짜 인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길 갈 때 빈판길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인사드릴게요. 빠잉.